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선에 이어서 한국과 또 미국의 문제를 전번 시간에 비교했습니다만 오늘은 좀더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진행에 대해서 고국을 떠난 지 47년째 되시는 캐나다에 계시는 은퇴 회계사인 이경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경복 선생님 보시기엔 사실상 지금 보면 검찰은 수사를 안 해. 언론은 침묵을 지켜. 야당도 침묵을 지켜. 대법원은 뭉개. 선관위는 무관심해. 예. 사실상 선관위의 모든 그런 움직임에 합세한다. 이렇게 인상을 갖게 된두 분이 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있는데, 예. 그 점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그 검찰 어뭐어 관련 형사 고발한 건에 대해서 17건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전부 일괄적으로 혐의 무혐의, 없음, 예, 혐의 없음, 무혐의 증거 또 불충분, 증거 불충분으로 예. 기각해 버렸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통상 고발인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예. 고발인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해도 너무한 건데, 이 행태에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예. 하나는 검찰이 우리가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할때 주장해야 할 바를 주장해야 할 바를 검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미리 증언을 서준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첩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미리 검찰이 우리 측에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혐의 없습니다라고 미리 대법원에다가 증언해 준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넘버 원이고, 그러니까 쉽게 둘째 이야기하면 거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하면서 선관위에 면죄부를 미리 다 줘버린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검찰총장은 왜 인기가 있는 거죠? 뭘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수많은 선거소송 가운데 단 국민들이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 박수를 치고 야단이에요? 너무 아, 참. 에모셔널한 것 같아요. 어제 일을 오늘 잊어버려요. 나도 깜빡. 한국 사람이지만 참 대책이 그 점이 없다고 있고, 보거든. 또 하나 시사점은 뭐냐면 그 선관위의 임직원, 그러니까 범죄를 행한, 뭐 본의에 의할 건 아니면 시켜서 했건 간에 범죄를 행한 선관위 임직원한테 너희들이 범죄를 한 것은 앞으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 그런 메시지고,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내부 고발자를 단속하는 뜻이 있습니다. 통상 범죄를 행하면은 그 중에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체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양심 고백할 경우에는 되게 양심적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라도 자기가 처벌을 면하거나 적게 받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기각해버리니까, 아, 이건 내가 범죄를 했지만은 다 앞으로 방어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부 고발할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하지 않게 되죠. 예. 그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을 영어로 impunity라고 합니까? impunity죠. 그러니까 impunity. impunity에 죄를 졌지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 impunity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경복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바다 건너서 47년 전에 떠난 조국을 이렇게 보니까 이 검찰이든 언론이든 야당이든 법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선관위에 합세하고 있다. 그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이런 종류의 주장을 지금 펼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언론이나 야당을 말씀하셨는데, 언론도 야당도 결국은 합세하는 형국인데, 왜 합세하는 태도를 취할까를 생각하면은 구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압박을 받기 전에 알아서, 우리말로 알아서 긴다고 예, 그러잖아요. 알아서 기르죠. 알아서 기는 한국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팬옵티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팬옵티콘. 팬옵티콘, PAN 펜 PAN 늘 펼치다. 앞뒤 이렇게 옵티콘. 원형으로 보이는 거, 이 시야가 원형으로 보이는 예, 게 펜옵티콘. 그 말을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 이제 산업혁명 후에 대량 생산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덕션 라인을 슈퍼바이저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가면은 이쪽에서 또 말하자면 농땡이 치고, 저쪽에서 이쪽은 또 저쪽에서 농땡이 치고, 감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안한 것이 이렇게 그 프로덕션 라인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 가지고 감옥소. 그래서 팬옵티콘이라는 것은 원형 감옥소를 얘기하는데, 감옥소를 원형 극장식으로 해놓고 그 앞에다가 워치타워를 하나 세워놓고, 감시타워를. 그래서 그 유리 이런 틴티드 그라스를 해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수 있는 그런 거울을 해놓고, 그러면은 그 원형 극장식의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은, 아, 저 워치타워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워치타워 안에서는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낮잠을 자든지 장기를 두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나와서 그 원형 극장식에 있는 감옥소의 죄수를 하나 끌어내가지고 여러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아, 그럼요. 저 죄수는 저뭐 잘못한 짓을 하다가 걸려서 얻어맞는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감시를 하게 돼요. 감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자기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Panoptic Surveillance System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팬옵티콘 서베일런스 시스템. 서베일런스 감시니까. 감시 시스템. 그 북중 국경에 어떤 감옥소가 그런 형태로 지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북중 국경에 탈북자들 데려와서 감시하는 그 감옥을 그런 형식으로 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건, 그것이 이제 예컨대, 죄수 하나를 임의로 끌어내서 구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른 죄수들이 자기 감시를 하게끔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MBN 6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죠. 그렇죠. 예. 그게 상상하셔도 무슨 신호겠어요? 그건 너, 뭐, 알아듣게요. TV 조선이나, 또 뭐, 뭐야, 채널 A나, 또는 일본 공영업 예, TV도 그럼요. 뭐, 까불지 마. 예. 너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기어 그럼요. 하는 예. 신호라고요. 그럼요. 예. 또, 야당 탄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얼마 전에 여당 민주당 의원, 청주 무슨 의원을 갖다가 구속 기소했죠. 그럼요. 선거법 예. 위반으로. 근데 그게 구속 기소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관위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의를 걸면은 너 봤지? 이런 꼴 당해 알아서 기어.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꼼짝을 못 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선관위원회에서 어떤 트집을 잡았고 걸으면 안 걸릴 사람 그럼 드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관위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면죄부를 주고, 이종원 씨죠. 이종원 씨 같은 분은 그 투표지 누가 준 거, 민경욱 후보, 저 의원한테 주었다고 해가지고, 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구속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그래서 뭐 부정선거가 어쩌다 이렇게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 너들 이런 짓 했다가는 봐 어떻게 당하는지 알지? 라고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이 한국 사회가 이 자기 감시 체제에 들어서 있고 이미 가혹한 체제죠. 이것이 조금 발전되면 이제 상호감시 체제, 북한식으로 완전 감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유튜브 방송을 앞으로 여기서 계속 할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그게 급속하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뭐 당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곧 자기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주민 그 감시 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 체제로 수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북한 체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체제는 제가 북한 인권을 오랫동안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다른 네 가구를 감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 5호 담당제고, 또 매주 생활총화라고 해가지고 인민반에서 생활총화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자기 비판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다른 누구를 비판해야 돼요. 상호 비판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니까 서로 상호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런 생활총화를 해야 되고, 또 당성이 좀 좋다 싶은 애들을 안전소조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특히 이제 국경 지역에 이제 탈북자 가족 동향을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보면은 빅 브라더 스테이트가 어떤 것인가 그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텔리 스크린을 해놓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 감시하는데 그걸 피해서 뭐 하려다가 뭐 걸리고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CCTV가 곳곳에 다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텔리스크린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더 이제 심화돼가지고 중국식 시스템은 사람의 안면 인식 기술도 발전됐잖아요. 예, 바로 도입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에서 QR코드가 아니라 SQR코드다. 시큐리티 QR코드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인적사항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의 인적 정보를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얼마든지 디지털리 전체주의 화할 수 있는 통제를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소위 디지털 토탈리 테러리즘으로 가는 예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그 전체주의를 더 적용시키기가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 디지털 파시즘 또 디지털 전체주의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신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문사 개별적으로 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만 탄압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유튜브 개인을 탄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만 탄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통은 뭐잘 안다.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범죄도 기술적으로 발전됐고, 예를 들어서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그 부정선거도 디지털 프로드인데, 그 옛날 말로 그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란 말이에요. 화이트 칼라 그렇죠. 예. 크라임. 뭐 블루 칼라가 아니라 피지컬이 뭐한게 아니라 요거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게 더 야비하고 교활한 거거든. 더 쉽고 더 손쉽고. 광범위하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고 그걸 저 찾아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세상이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쁜 길로 악마화 되어 가는 예. 점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든 그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조직화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저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지 시위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 같은 게 많이 이제 구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만 그렇게 한다 싶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은 몇 가지 국민들이 해야 할일 중에 첫째는 국민 감사 청구를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감사 청구는 우선 그 국회가 국정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저 모양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국정 감사도 못 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19세 이상 300명이 동의하면 국민 감사 청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원래 부정 선거를 파헤치는 일은 감사의 분야거든요. 감사, 오딧, 오디트, 오딧의 오디션, 분야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행정소송법적 요소와 형사소송법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적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감사의 분야이고 형사소송법적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 수사, 즉 검찰의 임무예요. 그래서 감사원과 검사에, 검찰이 사실 업무 분담에 있어요. 근데 검찰한테만 하고 왜 감사원한테 감사 청구를 하는지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은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검사는 저게 검찰은 저게 검찰 기능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저건 그렇고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인가 이분은 그냥 제가 듣기에 강직하고 소신 있게 하는 분 같은데 뭐 그거 저거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감사원의 본분이
이런 걸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거기다가 신청을 안 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한 그래서 번 정도 더 지금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선거와 관련된 그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도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경복 선생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지는 감사원의 업무 영역에 분명히 속한다. 그런 행정소송의 영역과 그 다음에 또, 행사, 예, 행정과 행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이 다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라! 국민감사청구를 하라! 이게 지금 이경복 선생님 주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동의가 되면은 감사원이 정식으로 선거 부정 문제에 나설 수가 있다. 그것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임직원의 직무 감찰하고 위법 행위를 했는지 직무 감찰하고 업무 해계 감사거든요. 그 직무 감찰은 감사원이 그 선관위 임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찰해가지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예, 수사는 감사원 영역이 아니니까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는데 국민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이 이번에 최재형 원장이 7,000페이지짜리 감사원 조사 보고서를 내니까 2주 만에 그냥 대전지검에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렇죠. 한국 정부에서 야단 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국민이 하면은 시큰둥도 않거든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검찰이. 그러나 검찰이 고발을 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고발을 했다. 그러면 검찰이 시큰둥하겠어요? 현실적으로라도. 이번에 그 최재형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7천 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7천 쪽. 근데 그 네. 7천 쪽짜리 보고서를 검찰 관계자들이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판사 출신이니까 너무나 정교하게. 그래서 그냥 검사들이 영장을 신청하자마자 그냥 바로 영장이 다 발부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법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선거소송을 진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검찰에다가 낸 고발장이 내용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좀 부족하더라도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에 있는 분들이 보강해가지고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아,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가치가 내용이다 있다. 하면 할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첫째고 둘째는 업무 해계 감사인데 감사원이 해야 되는 일 중에는 그 업무가 행정청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적정하게 했는지를 체크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선거를 한다고 해놓고 선거 인프라 뭐 서버 중앙 서버를 왜 현장에다가 선거인 명부를 놓지 않고 거기다 했어요. 원칙에 안 맞는 일. 또뭐 투표소를 만드는 거. 운영한 일, 뭐 별도 선관위 별도 사무실을 운영한 일, 또뭐 무슨 CCTV를 가리는 일, 또뭐 봉인지를 뭐 띄는 일,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다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업무적으로. 업무가 직무 감사의 영역이란 말씀이시죠? 네, 업무 감사의 내용이죠. 그거를 검찰 보고 왜안 했냐고 자꾸 따지지 말고 좀더 이성적이고
영향을 덜 받는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또 회계 감사인데 제가 이거 회계사이기 때문에 이걸 자막하니 봤는데 우선 다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때 서버 이사 비용이 8억 8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트럭이 뭐 그거 옮기는데 8억 8천만 원이 어떻게 들었는지 또 전자 개표기를 점검 아직도 점검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1억 1천만 원이 들었다. 그럼 금년도 예산 선관위 예산하기에 7,301억 원이다. 난 7,301억이니 이러니 뭐 700, 300이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여하간에 4.15 총선에만 들어간 게 4,100억이래요. 4,100억. 자, 그런데 한번 제가 그 캐나다에서 선거하는데 얼마가 드는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4,100억을 들었다고 하는데 선거하는데 한국에는 250개 선거구거든요. 그러면 그걸 250으로 나누면 16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 일개 선거구에 16억, 예? 한개 16억, 선거구당 16억 4천만 4천만 불. 원, 4천만 원. 예, 4천만 원. 예, 4천만 원. 예. 16억 4천만 원,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달러로 계산하는데, 지금 달러, 캐나다 달러는 900불도, 900원도 안 돼요. 예. 근데 그냥 손쉽게 1,000원이라고 합시다. 예. 시대 예. 계산하기 쉽게 1,000대1이라고 할 적에 한 선거구당 구당 164만 불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한 선거구당 164만 불이 들었다. 캐나다는 얼마가 들었느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선거에 들어간 비용만은 따로 없고 작년 10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3분기 10, 11, 12석달 동안에 쓴 비용이 296만 7천 불이에요. 296만 7천 불. 근데 캐나다는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선거구가 338개입니다. 그래서 338로 나누면 한 선거구당 88만 불이 들었어요. 88만 불. 그럼 한국은 16억 4천만 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주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164만 불이고, 한국은 164만 불이고, 캐나다는 88만 불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88만 불이라는 것도 3개월치예요. 선거를 포함한 3개월치고, 환율도 1000대 1이라고 했을 경우에 88만 불인데, 한국은 164만 불이면 배를 썼잖아요, 배. 배 써든 거죠. 선거를, 똑같은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배를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좀 먹고 또 저기도 좀 먹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회계 감사를 해야 이게 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위성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렇잖아요. 뭐, 맞습니다. 어지간히 해야지. 두 배를 썼다고 그러는데 무슨 선거를 두 배를, 그따위 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그따위 선거를 하기 때문에 배를 쓴 거죠. 그리고 캐나다는 뭐 지역이 아주 광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모두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국민감사청구를 하라. 임직원 직무감찰을 하고, 업무감사, 회계감사가 반드시 하게끔, 그거를 하지 않고 선거 부정 규명을 하자고 하는 운동은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시고 있다고 제가 볼 적에. 예. 그럼 이제 유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또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언론 중에서도 이제 뭐 언론이 하도 많지만 주류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주류 언론 뭐 조중동 뭐 이런데 주류 언론도 우리가 실망하는 점이 너무 많잖아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눈 씻고 봐도 기사가 없고 뭐 이번에 미국 뭐 선거에 대해서는 앞다퉈서 특히 부정선거를 의혹을 하는 그 트럼프. 트럼프 진영 조롱하는 기사는 넘쳐나는 것 같은데, 약간 그것도 뭐, 이렇게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장기, 이게 지금 한두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럼요. 이 주류 보수 언론이 사실은 이를 탄핵을 촉발한 만들었거든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속상한 걸로 치면은 이거 전부 다 절독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그 미적거리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래요. 이참에 국민들이 대한 언론이 이제 생겼잖아요. 대한 언론이 유튜버들 특히 뭐 지금 이 공병호 TV라든가 이런 건전하고 올바른 매체가 생겼으니까 이 분야를 적극 지지해서 그런 수준이 어떻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고 너문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참 그러니까 미국 대선 보도는 참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아니 주류 글쎄 언론들에 대해. 그것뿐이게 여지까지 우리 부정 4.15 부정선거 취재 아주 무시한 거 보세요. 도대체 이게 한국 신문인지 뭔지 참. 외국 신문만 또 못하잖아요. 예. 그런 점 있고 또 저기 야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인지 국힘당인지 국진당인데 이것도 사실상 여당의 제2중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없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여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구나 해서 국제적으로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데 야당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서 사실상 야당 구실은 전혀 안 했는데 이걸 또 국민들이 이걸 벗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꼴인데 그저 가만히 제가 어렸을 적에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가고 지게지를 1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게지를 해봐서 아는데 지게에 짐을 해서 짐을 버릴 적에 짐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게는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나무 같은 거는 지게하고 이게 같이 짐까지. 얽혀서 예. 하기 때문에 지게차 버리는 습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국힘당 이거는 지게채 버리는 습관이 없어요. 짐만 버려서 이 지게가 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람직스럽기는 이짐 중에 일부 괜찮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좀 빨리 단체적으로 액션을 해서, 정상적인 이 보수 정당도 힘을 모아서 새로운 진짜 야당을 만들고 새로운 야당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줌으로 해서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된 규명이 힘을 받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힘당 당원들이 결국은 지게를 벗어버리는 수분이 없어요. 당원에서 벗어나는
뿐이 없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럼 지금 이제 그 법, 다음에 또 하나 예 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예. 아, 괜찮습니다.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이 많은데 국민들 정말 여지까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을 검찰이 해야 될 일이었었거든요, 애당초. 예. 그런데 이만큼 사실 다한 것이 우리 국민들 힘으로 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서 덧붙여서 더 욕심을 내자면은 간혹 이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그 이종원 씨 같은 분은 그냥 평범한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상관인 노릇을 하다가 옳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랬다고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선 씨가 지난 8.15 때 여기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가 참 좋은 일을 하다가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부인은 아파 누워 있고 감옥에 붙들려가서 이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조금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이틀 동안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시네. 아 이거 뭐 한국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뭐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뭐 우리가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 있고 뭐 그런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1,500불도 못 걷었어요. 1,500불 이두번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고 또 얘기를 또 소식을 듣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사람 모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가 제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 아, 참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부인은 아파서 누워 있고 감옥소에 있는데 아무도 뭐너 참수한다 얘기도 없어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거 뭐 그냥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그렇다 하고서 그냥 나가려는 마음이 들지 그뭐 때문에 거기서 고생하게 있겠느냐 그럴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누가 좋은 일에 나서서 하겠느냐 이제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실제 그 행동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도와줄 적에는요 정의감에 불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감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비심이 많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푸치니의 오페라에 토스카가 있잖아요. 그 토스카에 그 산막에 나오는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가바라 도시인데 그 사람이 그 노래가 뭐냐면은 공화주의자인 친구를 도망친 친구를 숨겨줬다가
그 숨겨준 제목으로 결국은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총살을 당하기 바로 전에 자기 연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별은 빛나건만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 다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건 아직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 사람은 무슨 정의 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정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될 거니와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이게 카바나도시의 노래다. 카바나도시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설명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도웁시다. 그러니까 그때 이틀 동안 모임에서 모인 것보다 배가 모였어요. 그러시구나. 괜히 감동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카바나 도시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어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끝나면은 클럽 카바나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카페를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얘기가 길었는데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보살펴 줬으면 힘이 되고 그래야 곧다 어떤 다른 사람들도 또 나올 수가 있단 그렇죠. 뭐 자유를 수호한다는 거가 일종의 공공재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렇게 그걸 안 도우면은 누가 나서가지고 가겠습니까? 과연 난이 유튜브가 앞으로 얼마 정도 이런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계속 고소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괴롭히면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그냥 내려앉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보통 또 그런 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다 자기들 자식들 다 여기 살 거니까 뭐 지금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뭐다 자기 자식도 여기 살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뭐 예? 그 며칠 전에 저 그런 칠레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면은 남미 사회가 그렇게 망가져 가지고 아이들의 앞날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걸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좀 정리를 해 들어가야겠는데, 그럼 이제 법정 투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해 주시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소위 법적 투쟁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 투쟁이다. 리걸 배틀이 아니라 코트 배틀이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이건 뭐 이게 따질 필요도 없이 그런 건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4.15 부정선거 규명 운동이 페이즈 1이라면은 이 법정 투쟁은 페이즈 2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국면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뭐 말도 할수 없이 약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다윗이나 마찬가지고 저쪽은 골리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긴 것은 골리앗의 그 아킬레스건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물맷돌로. 그래서 그 골리앗의 아킬레스건인 기본 이슈, 선거 무효 사유에 집중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 옛날에는 장수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가린 거에 대해서 승복을 했다고요. 승복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놈들은 장수끼리 싸워서 저도 승복을 안 하는 놈들이에요. 옛날은 그 전장에 에식스가 있었어요, 윤리가. 그 사람 없죠. 장수끼리 붙여놓고 장수가 치면 깨끗이 저쪽에 승복했어요.
그런 윤리도 없어요, 지금은. 전장 윤리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내적으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 법정 투쟁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잘 아는 변호사분이 있어요. 이분이 변호를 잘 해가지고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을 무죄로. 누명을 벗겨준 굉장히 저명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변호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냐니까, 이제 미국에는 그 배심원제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증인이 답변이 질문해가지고 증인이 답변이 배심원에게 전달될 효과를 예상해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선관위나 법관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감안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당구로 말하면 이뭐 쓰리 쿠션 뭐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야지. 예상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다 할 적에는, 아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가 아니라 쓰리 쿠션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면 그 지금 얼마면 살수 있습니까라고 묻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뭐 저기 판사가 선거인 명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봉인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던가. 예? 그래야 그게 변호가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에 알려져야 된다고요. 그런 사실.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는가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 엔터테이너 중에서 그 코미디언 같은 분들은 그 방면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발달된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괜찮은 코미디언들한테 자문을 받을 것을 제가 권유하고 싶고, 또그 판사가 하는 행위, 그 선거인 명부를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 다큐멘터리를 받았냐, 파일로 받으니까 그 살펴봐야 되겠다고 이따가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김상환 대법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증거 은폐를 서로 공모한 관계거든요. 예,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복관 기피 신청 사유가 된다고요. 예. 그 복관 기피 신청을 해서 무슨 득이 있느냐 하지만은, 얼마, 그 기피 신청 사유가 공개되면요, 얼마나 웃기는 판사인 거가 증명이 되잖아요. 어제 얘기했지만, 공정 재판을 해야 될 5가지 요건에 다 위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사한테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법권을 가르치고 다른 법관이 또 그싯하면 또 기피 신청을 하고, 어차피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목표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데 중요한. 초점을 두어서 예. 변호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자, 이제 이경복 선생님이 올해 연세 얼마나 되셨습니까? 방송에서 연세 물어보는 건좀 그거 하지만. 여기 나이로 74, 거기 나이로는 아, 이건 75. 뭐 아직은 한참이면 요즘에 73이면 뭐 이제
한국 떠나신 지 47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몇년 사셨습니까? 28살 때 왔으니까요. 28살 때. 28살에 오셔가 47년 사셨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회계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런 그 전문가의 그 직업 윤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보셨겠네요. 뭐 이제 제 분야에서는 본 셈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보셨을 거고. 예. 그 이제 뭐 어떻든 이 바다 건너서 이제 관객 입장에서 자기가 떠난 조국을 보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글쎄, 뭐, 전에는 한동안 조국을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은 시간상으로나 이런 전혀 뭐 동시동가. 외국이 아니잖아요. 외국이 아니고 이제 은퇴해서 예. 지금 뭐 여기 뭐 애들 키우고 뭐 이런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군에 있을 적에 맨날 점호 시간에 달달달라 외우던 그 시대인데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뭐 남의 나라 일 그게 아니고 내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입장이죠. 오늘 댓글 남기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동갑이고 가황 예. 나훈아 씨하고 동갑이라고 이렇게 나훈아 씨가 적어놨네. 예,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잊을 수 있는 주제인데 항상 이렇게 다뤄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시고 또 한국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 대선 문제에서도 추이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거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 자, 그럼 마무리하고 또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